인티저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죠. 속성, 특징, 성격, 성질 이걸 다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격이 있느냐니까 A와 B가 이제 인티저라고 가정을 합니다. A와 B가 각기 다 인티저라고 한다면 A와 B를 곱한 AB 역시도 인티저가 됩니다. 이것도 인티저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AB는 BA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가? 이것을 커뮤터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B를 먼저 곱하고 다음에 C를 곱하는 것은 A에다가 BC를 먼저 곱하고 다시 A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소시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와 1을 곱한 것은 A 자신이 됩니다. 1에 A를 곱해도 A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얘기를 보면 이게 커뮤트라고 하는 것은 소통한다, 뭐 왔다 갔다 왕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소시어티브 할 때 어소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가지니까 앞에 보면 SOCIAT 그죠? Societ라고 하는 거 있죠? Societ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Associate라고 하면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그런 뜻입니다. Identity는 정체, 동일성, 같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1은 A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다가 가로 열고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와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 이제 뿌려놓는 것 같죠? 뿌려놓는다 그래서 Distributive라고 얘기합니다. Distribute라고 하는 말은 뿌리다, 흩치다, 흩트리다, 나눠주다, 분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Distributive 속성 이러한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인티저면은 A와 B를 곱한 AB도 인티저가 되는 것을 우리는 closure라고 얘기합니다. close라고 하는 것은 close가 닫는단 말이에요. close, 문을 닫는다, close, 문을 연다, open이죠. 닫혀있단 말입니다. 즉, AB는 AB 속에 속한단 말이에요. AB. AB는 A와 B가 인티저라면은 A와 B를 곱한 것도 인티저라고 하는 그룹 속에 속한단 말이죠. 그럼 인티즈가 아닌 다른 뭐도 있단 말이겠죠? 인티즈가 아닌 다른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티즈의 프로퍼티, 속성, 특징,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